한국과 일본은 복잡한 공유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는 두 나라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는 현재에도 두 나라 사이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이 없었고 식민 지배가 한반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요. 19일에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레이와 서적이 출판한 역사 교과서 두 권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에서 미결로 남아있던 두 건의 신청 도서에 대해 정보관리 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와 서적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사를 미화하고 가해의 역사를 축소하는 한편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교육에 노출될 경우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편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16일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소송과 관련하여 배상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 흐름과 정상급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적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레이와 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지난달 22일에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되었지만 이날 처음으로 합격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많은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각 국가마다 자신의 역사관이 있으며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과서에는 서로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당연해. 문제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이 관습화되었다는 점이야. 이러한 간섭은 오히려 강하게 반박되어야 하며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왜 자국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주변국으로부터 불만을 들어야 하는 걸까? 더구나 그들의 역사만이 옳다고 근거 없이 믿는 나라로부터의 항의라면? 이런 항의 내용은 라이브 영상으로 양국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이 어떻게 항의했고 일본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양국 국민이 실시간으로 알게 됨으로써 왜곡 없는 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야. 강제 연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므로 강제 연행한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연기하게 한 배후가 도대체 누구인지 조사해야 해. 이것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가 얽힌 국제적인 정치 문제일 거야. 항상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국이 말하는 독도와 관련된 명백한 국제법은 도대체 뭐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이 영토 주권을 주장했을 때 연합국은 과거 독도를 한국이 지배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한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한국이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어. 다시 묻지만 그 국제법은 정확히 뭐야? 역사에 관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한번 한국 측 교과서를 보여줄래? 우리가 교정하고 오류를 지적한 뒤에 돌려줄게. 아마 교과서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지만 아니면 교과서의 서문과 말미에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역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네. 독도는 일본의 영토야. 당신이 언급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본이 제안하고 있잖아? 교과서는 문부과학성, 일본 정부의 관할날에 있으며 이에 해외에서 간섭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며 더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에게 일본인 차별을 유발하며 인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 측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이웃 나라의 횡포를 묵인한 채로 있을 것인가? 이번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는 역사 해석 차이가 국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며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역사적 이슈에 대해 소통하며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